저 전화 왔는데요. 아, 그 혹시 병? 네, 병문고에서. 아, 왔군요. 저 오 선생님. 오 선생님. 오한결 쌤 아직 안 오셨는데요. 저기. 예,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두고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예. 아이고, 가지 마세요. 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제 전화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 뭐 살다 보면 우선 이 옷부터 좀 어떻게 할까? 저기 배쌤 교복 어디 사죠? 교복 매장이겠죠? 사거리?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 일단 저 앞에 사거리에 교복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 교복을 환복을 하고 잠깐만 이게 왜 벌써 저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제가 우리 반 반장이야. 쟤 따라가자. 오한결쌤 귀엽지? 우리 부담해. 원래 담임쌤 입원 중이셔서. 이전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뭐죠? 저기 교감 선생님 여기 사유가 앞장에 적혀 있습니다. 확인 참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제 전학 사유가 수차례 절도와 폭행 맞아? 그건 대학생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겁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역사와 전통과 이 품격 있는 학교입니다.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이 최악의 경우 자퇴까지도 고려해볼 수... 저... 그냥 지금 하면 안 되나요? 응? 자퇴요. 야, 너 은근히 똘끼 있다. 교감쌤 뭐하러 불고 너 학교 생활만 힘들어지게, 어? 너 우리 교감쌤 폭풍설교 맨투맨으로 들어봐. 진짜 바로 자퇴하고 싶어진다. 저 태호야 주는데요. 이거 준고라. 그러니까 준우야 너 강전온 거 아까 저 쌤들하고 나 빼고는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한 말 흘려갖고 뭐 분위기 싹하게 만들지 말고 그 우리 새 출발하자. 응? 과거는 싹 다 잊고, 어? 오케이? 가자. 가자. 자. 아무리 생각해도 반성할 게 없어서요. 헐. 야, 너? 의외인데? 어? 재능이 있는데 이 무당벌레 너무 잘 표현했는데. 그래도 제출령으로 이쁘게 다시 쓰자. 이렇게 주면 내가 혼나. 자. 야, 지진호! 야, 반성문 좀 써주자. 어? 아, 빨리 와. 야, 자. 아우, 너무 아파. 아, 잘 생각했어. 자. 그래, 일로 와. 나 좀 신겠다. 야. 혀튼 오한결, 저거 저 땜빵 주셔야죠. 야, 조준호!
이거부터 하고 이제 공부. 응? 신정우, 전화 왜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너 아직도 걔들하고.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안 깨졌다. 다행이다. 돈 굳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기, 준호야. 네? 그, 별일 없어? 뭐, 애로사항이랄지, 뭐, 기타 등등. 네. 그래. 그렇대. 저기 그 너가 아직도 마음을 안 여는 거 알거든? 근데 그래도 뭐 이게 문제 같은 거 생기면 혼자 싸질머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쌤한테 툭 터놓고 얘기를 해. 응? 그래도 내가 너보다 흡입한 인생 짬밥이 훨씬 더 많잖아, 그지? 네. 네. 아주 형식적인 멘트. 종쳐가지고. 알아, 임마. 아이고, 내가 뭘 어떻게 돕겠냐, 응? 내 몸뚱이 하나 버거운 마당에. 시즈... 돈 없어, 그만해. 자, 얘들아, 수업하장. 저기 필상에 찬열이 끄댕이 이거 놓고, 규남아 좀 말려봐봐, 다인아, 학교 가야지, 쫄쫄 굶으니까 계속 졸립지. 권다인, 저기 수빈아, 좀 깨워봐봐. 얘들아, 수업 좀 하자. 얘들아. 필상아, 쌤 오셨잖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책 보느라 깜빡. 뭐 그래. 그래. 자, 저번에. 저 기태야, 준호하고 자리를 좀 바꾸자. 예? 아니 왜요? 아니, 다음에 바꿀 때까지만. 응? 아니, 그래도 우리 둘만의 추억과 약속이 있는데. 아니야, 없을 거야. 휘영이가 이렇게 안 들었는데요? 이태 역시 마음이 안 꼽어. 아, 반장이 그러라고 했어? 네. 쌤, 다음에 자리 바꿀 때 제가 잘 조정하겠습니다. 그래. 반장이 조금 신경 좀 써주고 그래, 애들 고루고루 잘 섞이게. 네. 그래. 40페이지까지 했었나? 자, 저 근데 그때까지만 좀 바꾸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렇게 좀 하자, 기태야. 응? 나 담임. 응? 나 좀 존중. 안쓰럽다. 완전 문양 빠진. 존중. 네, 선생님. 그래. 자, 준호. 기태 자리로 와. 기태야. 네. 고마워. 선생님 말씀이신데요. 이건 몰랐지. 너 그 마스크 뭐야? 와, 연기 되게 잘한다. 네가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야, 일로 와. 차렷 벗어봐. 너 얼굴 왜 그래? 아, 요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 날도 더운데 얘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좋아, 좋아. 예, 수고하십시오. 야, 너 뭐야? 한판 뜬 거야? 언제 어디서 누구랑? 그냥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다쳤구나. 응? 말하기 싫다. 그래 뭐 학교에 신고 들어온 거 없으니까 큰 건은 아닐 것 같고. 진짜 별일 없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 잘 가리고 기침 많이 하고. 그래. 형이 기태. 아. 안녕하세요. 이씨 감기를 걸려가지고 이씨. 아유. 신정우 잘 만났냐? 네. 신정우가 편지 주고 갔어. 너 강전당한 거 자기 때문에 누명 쓴 거라고. 아유, 자식이. 뭐야? 아예 쌤. 아, 준우하고 얘기가 조금 길어져가지고요. 이 자식이 허락도 없이 감기에 걸려가지고.